본터드야 오늘의 4번 타자에게 완벽하게 분위기를 장악합니다. 1번 그 다음에 이 그룹 소울이 달려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게 없이 그 타발을 들어가요. 와. 여기도 야 이거 선수 때 20대 때 겪었던 거 아니야. 이제 최강야구 2023 시즌의 개막전 경기 1번 타자 손민석과의 승부로 출발합니다. 가자 경남고 출신 신인 3라운드에 지명이 됐었고 그때 기억나세요? 이대현 선수 다 안타쳤어요. 그렇죠. 손민석이 초구부터 안타를 뽑아냅니다. 초구부터 방망이 닿지 않습니다. 투심 나이스볼 나이스볼. 개막전을 준비하면서 프로구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 2회에서 3회 정도 김성근 감독 하에 선수단이 모여서 연습까지 할 정도로 정말 학교처럼 되어가고 있는 최근 몬스터즈였어요. 네, 우리는 수많은 연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맞습니다. 잡아당깁니다. 1루수 잡아놨어요. 라인 드라이브 타고 정성훈이 처리하면서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역시 야구 천재! 라슬레! 정말 날카로운 타구로 1루수 정성훈 선수가 바람처럼 앉아갔습니다. 보시죠. 미끄러지면서 이걸 그대로 노바운드로 처리를 합니다. 완벽한 캐치야 1루수 정성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타자 이동관 선수와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지난 시즌 원광대학교와의 경기에서 모습을 봤었던 이동관 선수였고요. 초구부터 타격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연타. 가자, 이동관! 에이! 잡아 당겼습니다. 유격수 쪽 황영목 선수가 잡고 1루로 뿌립니다. 와, 매가 좋아졌어. 와, 어깨 보세요. 와. 아, 대현이 형 왜 이렇게 진지하게 던지는데. 이렇게 다 진지한데 저기. 왜 그래. 글쎄요. 몬스터즈에 정말 많은 유격수가 있었습니다만 황영목 선수만큼 어깨가 강했던 유격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지금 유현희 선수가 이 유격수에 있었고 또 잘 돼서 갔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근데 잘 잡아가지고 송구하는 모습까지. 네. 완벽했네요. 나이스. 우리 몇 승 하면 하와이가 넣지? 25승. 25승 하와이, 24승 오키나와, 23승 제주도, 22승 가평. 내가 말했어. 가평. 근데 이게 단합하는 게 중요한 거죠. 원아웃 주자는 만루가 됐습니다. 모든 무상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4번 타자 정성훈입니다. 아, 정훈이요. 이대호 선수를 뺐다라고 하는 것에서 글쎄요, 선수단에게 김성근 감독이 주는 메시지가 개막전부터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부담 아닌 부담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오늘은 찬스가 주어진다면 득점이 날 수 있는 상황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정성훈 선수는 본인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아, 스윙 크네요. 야마하 하나 돌리네. 제 생각하기에는 배트 스피드가 너무 빨라요. 아. 몸을 굉장히 잘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윙이 너무 빠르니까 그냥 막 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다음에 입으로 팍 소리를 달리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없이 또 타발로 들어가요. 우와. 여기도 야 이거 선수 때 20대 때 겪었던 거 아니야. 아, 엄마 아 진짜 이 야구장 보니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호 완벽한 안치 정성훈입니다.
좋았죠. 이게 정말 짜릿하다. 그 기분은 타석에서 말로는 쳐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기분. 나이만 44세지 마음은 뭐 20대 이런 선수들하고 똑같습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40대는 용감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요, 시즌2 개막전부터 나오고 있고요. 프로팀은 KT위즈 상대로 이제 스코어 5-0입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정말 수많은 연습을 하면서 이 첫 경기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자 했었는데 네. 정성훈 선수의 이 지난 시즌 이 겨울은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첫 경기부터 말로움런을 치는 4번 타자. 아, 정말 믿을 수 없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되면 예, 최강 야구의 첫 안타가 말로 홈런 정성훈이었어요. 와. 와. 야, 뒷골 땡긴다 지금. 와. 와, 소름 돋았어. 너무 멋있었어. 티켓보다 와. 아니, 치고 나서 걸어가는 거 봤어요? KT 공격 출발합니다. 네, KT 같은 경우는 이제 반전이 필요하려면 이 첫 타자부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네, 가봐 민서야, 가봐. 가보자 민서야, 가보자. 잡아야 돼, 톱 잡아야 돼, 톱. 이, 이, 에, 에, 라이벌. 이제는 KT위즈가 걱정해야 될 건 본인들은 프로입니다. 그런데 최강야구는 콜드게임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만약에 된다 그러면 팀 입장에서 정말 큰일이거든요. 완전히 맞추지 못했어요. 아, 이제 선수들이 마음이 급해질 거예요. 상대해야 되는 건 스플릿입니다. 스플릿.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 따라드는 공을 던집니다. 따라드는 공을 던집니다. 헛스윙 참기네요. 볼 좋다, 볼 좋다. 이대훈 선수의 이 완벽한 피칭. 네. 또 괜찮지? 네? 또 괜찮아. 어, 괜찮습니다. 아, 대훈이 형님 완봉하다니. 너무 센데? 아, 대훈이가 지금 너무 좋아. KT로서는 지금 분위기를 확 바꿔야 되는 게 자꾸 선수들이 출루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타석의 이동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공을 타격합니다. 그리고 이 공을 타격합니다. 좋은 타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 송구! 오! 송구! 오! 오! 안돼! 안돼! 당신은 안 되죠. 오늘 이 KT가 여러 가지를 좀 잘못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베이스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게 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아. 정성훈 선수가 빠르게 1루 베이스에서 주자가 떨어진 걸 보고 바로 또 태그에서 아웃을 시켰어요. 어서 잘한다, 어서. 오늘 좋다, 오늘 좋아. 어서, 오늘 영웅이다, 영웅이다. 잘한다. 나비야, 나비야! 이게 한 명의 천재 야구 선수가 네.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개막전 MVP 발표하겠습니다.
야 이거 아무나 받아라. 후보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형이랑 선배 아니에요? 4타수 2안타 2루타 말로 홈런 4타점 최강야구 최초의 말로 홈런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후보 정성우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와 3분의 1이닝 0볼넷 7탈 3진 이대현 선수입니다. 송승준 선수 누가 받았으면 좋겠나요? 저는 이 뭐 투수지만 이대현 선수가 초반에 잘 막았기 때문에 이런 이길 찬스가 왔지만 정성훈 선수의 말로 없는 이 없었으면 수비할 때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응? 형 투수잖아요. 내가 마음적으로 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니는. 그렇대요. MVP. 2023년도 MVP입니다. 와, 의미 있다, 의미 있어. MVP는 MVP는 최초의 말로 정성훈 드디어 갖는구나. 정성훈 나가야죠. 안 받아봐서 몰라. MVP를 안 받아봐서 모르네. 몰라. 처음 받아봐서. 자, 1년 만에 첫 MVP입니다. 오~ 이 말이 아프지. 아무래도 첫 게임이 저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첫 게임에 좋은 승리를 가져가게끔 제가 조금이라도 일조를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작년 시즌 치르고 제가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게 많다고 느껴서 겨울 내내 잘 준비했던 게 오늘 좋은 결과로 나와서 제 스스로 좀 기분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모습을 끝까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있다.